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지면서 코로나19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명,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 세 자릿수 확진자도 벌써 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지역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아이스 아키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8명 발생해 교내 시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10일 밤 교내 동아리 활동을 위해 아이스링크장에서 만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고려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고 국방부 영내에서도 민간인 확진자와 접촉한 군 간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부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 충남 서산 군부대, 전남 광양시 기업 등 기존 감염 집단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4명으로 한 주 전보다 33.7명 늘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환자도 한 주 전에 비해 17.5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선 선제적인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주문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타격을 감안해 감염 확산세가 빠른 일부 지역에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강원권은 영서 지역에 감염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